네. 오늘은 2023년 개회는 우리 말띠분들의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 우리 말띠분들 을서 알아보기 앞서, 말띠분들은 좀 어떤 성격 특징을 가지고 살아볼요 어, 말띠분들은 좀 성격이 말띠라서 막 달리고 막 일해가면서 분주다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좀 차분한 면이 있어요. 어, 그 말에 띄고 다니는 성향과 틀리고, 말띠들이 이제 차분한 그런 성향이 있고, 애교가 많아. 의외로 애교가 많아요. 의외로 애교가 많고, 또그 애교를 또안 받아주면은 또 내가 짜증도 막 내고 이러거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띠분들은 특히 이제 힘든 분들은 백말띠분들, 백말띠분들은, 뭐 큰 진짜 옛날 같으면은 어? 임금이 백마을 타고 일했잖아. 그런 남자 같으면 괜찮은데 여자가 백말띠에 사주를 타고 나면은 띠가 좀 세다 이러지. 그래서 이제 백말띠 분들은 혼자 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응, 음, 혼자가 되신 분들이, 뭐, 남자든 여자, 이제 여자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는데, 뭐, 그거, 뭐, 띠가 세서 남편을 뭐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옛날부터 이제 여, 여자가 말띠가, 여, 띠가 세다 해갖고 뭐 결혼을 안 시킨다 막 이러는데, 이 말띠가, 이 백마리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백마리. 머리가 굉장히 좋고 지배를 하는 이런 사주거든 그러는데 이제 여 부부 간에 이제 요런 좀안 좋은 여자들의 이제 그런 전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다 지난 얘기고 이제 여 앞으로 갔다 온다고 하면은 말띠 분들이 이제 여 온순하다 그랬잖아 온순하고 주는 것만 먹고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내 밥그릇은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끔 보호하는 성향이 있어. 아무리 갖다 힘든 거 힘든 고비가 있다래도 심든다 소리를 말로 잘안해 남자고 여자고 웬만하면 심든다 소리 안 하고 이 자존심도 강하고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개면연에 이제 이거 본다고 하면은 어 말이 푸른 들판을 마음껏 달리는 해년이다. 이것은 우리 말띠 분들 내년은 좋다는 얘기예요. 음, 내년에는 좋은 운기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 운기를 놓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내년에 더 달려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마음껏 달려보세요. 그만큼 내년에 운세가 여지껏 힘들었던 거고 웅크려져 있었던 것이 다시 갖다 싹신하면서 일어나는 해년이라고 뭐이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말띠 분들이 힘들다고 해도. 이제 여지껏 그 고비는 다 넘어갔으니까 올해 이제 그래야 뭐이한두달뿐이안 남았거든요 한달반 남았어. 어, 이 이제 한달반 올해 이제 이민연을잘 갖다 넘기시고 내년에는 그래도 이 새로 꽃단장을 하듯이 내년에는 갖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 말띠 분들이 마음껏 동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만큼 일선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일선이 바쁘다는 것이거든요. 바쁘요. 활동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띠분들 내년에는 갖다 대원들 잘받으시고 힘내세요. 지금 말띠분들 중에서 응. 네. 내년에 뭐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사업을 하시던 분 중에 확장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응. 그런 거는 좀 해봐도 괜찮아요. 어. 그 내년에 마음껏 달리라고 그랬잖아. 아. 응. 올해가 또 많이 힘들었던, 웅크렸던 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는 해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해갖고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되지. 기존에서, 내가 하고 있는 기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뭐,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운동하던 선수가, 막말로 내가 갔다, 나 옷장 사겠어 하면 되겠어요? 안 맞아, 그죠? 운동은 운동권이야. 그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는 기존에서, 지금 움직였으면 좋겠다. 음. 내가 전혀 아주 그냥 색다른 거래는 덮어놓고 달려들지는 마시고 잘 생각을 하셨 사업이든 뭐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 어. 어, 그러면 예. 말띠 분들 중에서 니미부종사고 응?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말띠 분들? 은 지금 봐요 뭐, 여... 어, 다른 띠에 비해서. 여자 말띠분이 아니라 이제 백말띠들이 지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응, 응. 그럼 우리 돌싱 분들 중에서 혹은 응.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응. 좀 나는 좀 내년에 좀 결혼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재혼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 내년에 운이 있죠. 아, 그런 것도 있죠. 어, 그럼요. 재혼의 운도 있죠. 어... 그리고 또 결혼 이제 못 하신 분들은 또 귀인이 나와서 혼인의 문이 열리는 해년. 그러니까 내년에 마음껏 달리라고 그랬잖아. 뭐든지 해볼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어. 내 스스로가 내가, 뭐, 여... 금전이면 모든 것은 내 우는 내 스스로가 또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힘들다고 좌절하면 끝까지 좌절하는 거야. 공행장에 있는 분들, 내가 특히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은, 뭐, 내가 힘들어 사람 보기 싫어. 그래서 자꾸 내가 움추러져 있거든? 그건 절대 그병이날 수가 없어요. 날쓰 없고 내가 좋은 음악을 뭐 신나는 그럴수록 신나는 음악을 듣든 아니면 바깥에 나서 조깅을 하든 내 스스로가 박차고 나가야 그런 뭐 공황장애도 우울증이고 이런 것도 가라앉고 스며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 더 심하다 보면 정신병원에 가야지 되고 여러 가지 저기가 힘들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 드시는 분들 될수 있으면 약을 안잡수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피곤하면은 저절로 잠이 오잖아. 근데 밤낮 낮, 낮잠 잠깐 자고 뭐 하고 뭐 이거 게임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은 잠안 와. 그죠? 그게 잠안 오는 게 아니거든. 공상이 생기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말띠 분들도 공황장애를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성격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어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정황신이었습니다. 자세에 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또 띠만 보고 말해준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예. 생령 원리 넣어주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요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문의하시면 어 이제 문의를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